기후 우울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약간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내가 할수 있는 거 너무 없는 것 같고 희망 없다. 어차피 약간 우리가 뭐 해봤자 지금 누구도 움직이고 있지 않다. 솔직히 조금 그래서 그때 그런 신시즘에 좀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살이 이제 18년 차된 환경 사랑하는 벨기에에서 온 줄리안 퀸타자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도 이번에 그 인터뷰를 일해 드리게 된게 최근에 친구들하고 같이 외국인들 봉사할 수 있는 단체 만들어 가지고 이제 Volunteer Korea 한글로 하려니까 갑자기 많이 꼬였네요. Volunteer Korea인데요. 한국말로 조금 더 이제 딱딱한 이름을 솔직히 지었어요. 이제 주한 외국인 봉사자 센터를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한국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사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봉사활동을 이제 좀 많이 하던 편인데, 할 때마다 주변 외국인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같이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 라는 얘기가 많았고, 언어 장벽 때문에 가끔씩 뭐, 혹시 뭐 노인센터 같은 데 가야 되면, 요양원 같은 데 가야 되면, 소통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들이 봉사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 연결고리를 좀 이제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지금 이 단체에 설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관심 많고, 그리고 이제, 플로깅이라거나 뭐 쓰레기 줍는 것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이게 되게 단순 봉사잖아요. 언어 장벽이 거의 없는, 너무나 단순해서, 자, 봉투 받고 주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국적들, 다양한 이제 언어들 하는 사람들 같이 하기는 너무나 재밌고 좋은 이제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봉사 통해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봉사 통해서 외국인 이미지도 좋아지고, 봉사 통해서 또, 뭐 환경도 좋아지고, 대한민국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볼런티어 코리아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환경 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특별한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얼마 전에 벨기에에서 생겼어요. 벨기에 시민 단체가 벨기에 정부를 고소를 했거든요. 환경을 위해서 너무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권까지 지금 침해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환경이 오염돼서 솔직히 사망한 경우도 명백하게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2021년도에 재판 1심을 이겼어요. 이 재판소에서 벨기에 정부가 정말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2030년, 50년까지 세웠던 목표보다 안 움직이고 있다 해서 그걸 인정했지만, 항소하려고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례적인 거일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부가 어떤 재판에 환경을 위해서 일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판결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색 불문하고 다 환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워낙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 그 위기 상황이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면 그냥 아, 자연이 문제다, 동물도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정말 어떤 인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의 질까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고 있지만 이제 한 1, 2년 사이 되면 정말 몸으로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인 만큼 정말 위기답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뭐 플라스틱 좀덜 쓰세요.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 위기에 맞게 인식이 있고 않다. 라는 생각을 하는 이제 그 시민단체가 이렇게 재판까지 해가지고 판결도 나왔던 게 아마도 많은 다른 나라에서 그게 좀 판례가 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 이 근대화도 압축 근대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민족보다 더 빠르게도 이제 갑자기 유행 퍼지는 것 같아요. 뭐 요새도 ESG 그리고 요새는 또 환경이란 그런 키워드들, 뭐 그린 이런 키워드들이 확실하게 한 2년 전부터 급속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 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활동 같은 것좀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어쩌면 한국이 진짜로 그거를 잘 안고 가면 어떤 리더가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가는 길 멀지만, 이거는 뭐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희망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재밌는 환경 운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지지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이 쓰레기산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알리려고 이 친구분이 그 쓰레기산 앞에 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막 춤도 추고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쓰레기산의 문제를 좀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온몸 다 쓰고 그리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그래서 왠지 한국이 좀 뭐 약간 싸이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런 톨끼 가끔씩 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또 환경 운동에서도 재밌는 그런 운동들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 관심 막 이게 정말 막 딱 하나 뭐 이렇게 굽기 힘들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뭐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촌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벨기에 완전 소가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그 당시 브뤼셀에서 이제 친환경 가게도 잘 없을 때였는데 대전 같은 도시도 아닌 군 정도 되는 작은 도시에서 오픈하신 거예요. 한 80년도쯤에. 근데 그때는 진짜 주변 사람들이 엄마 아빠한테 다들 뭐 약간 뭐 제정신이냐고 라고들 이거 절대로 망한다 안 될 거다 라고 하셨었죠. 근데 그때 이제 벨기에가 친환경 관련된 회사도 많이 나오고 뭐 다양한 것도 많이 나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여튼간 고집 좀 소신 있게 이제 하셨는데 잘 됐어요. 잘 돼서 가지고 그래서 그때 친환경에 대한 관심 엄마도 원래 많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당연히 더 됐겠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뭐가 좀 친환경 제품 그리고 세이탄이라고 하면 밀단배 그러니까 뭐 대체육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요리들도 집에서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먹었었어요. 엄마 아빠도 어릴 때 잠깐 채식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영향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뭐 내가 환경을 위해서 좀 더 온몸을 담기고 뭐 해야겠다는 약간 생각 조금씩 들기 시작한 게 이제 비정상회담이었을 때였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목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떤 데 좀 쓸 수 있을까 해서 그때는 이제 패션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패션쇼 끝나고 나니까 이제 주차장으로 갔을 때 그 방금 제가 본 패션쇼에 뭐 카펫이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버려져 있는 곳이 거기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제 큰 거예요. 그 양이. 그래서 내가 텀블러 들고 다녀봤자 솔직히 말하면 이 쓰레기의 반도 안 될 텐데 솔직히 내가 하는 게 필요가 있나? 의미가 있나?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이제 팬분들이라거나 뭐 어떤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되게 고맙게도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선물 같은 거 많이 줬는데 맨날 집에서 쌓이는 쓰레기를 보면서 약간 감면증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지켜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하는 직업 때문에 굉장히 환경에도 파괴가 되고 있다는 생각 좀 들고 막 다양한 복잡한 생각 들었었어요. 기후 우울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약간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무 없는 것 같고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지구에 피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일도 너무 많고 막 좀 복잡한 해서 그때 좀 우울해졌어 사실은. 그래서 희망 없다. 어차피 약간 우리가 뭐 해봤자 지금 누구도 움직이고 있지 않다. 솔직히 조금 그래서 그때 그런 신시즘에 좀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해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게 뭐냐면 버거킹, 뭐 맥도날드 같은 대기업들도 비건 제품 내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맥도날드가 갑자기 야 맞다 우리는 환경을 너무 사랑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비건 내야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사람들의 요구가 너무 중요해져서 우리는 비건 제품 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모으다 보면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혼자서 텀블러 들고 다녀봤자 같은 막연한 생각이 내가 텀블러 들고 다닐 때마다 다른 사람들도 맞다 나도 오늘 텀블러 안 들고 나왔는데 내일부터 들고 다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좋은 전염병이죠. 그러면서 이 기업도
정부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함께 모였을 때 시끄러워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들고 다녀봤자 라는 생각하기 너무 쉬운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희망 가지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왜 EST로 바뀌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가 결국에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면, 진짜 원하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 벨기에에서 재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원하니까 지금 정부의 재판까지 하게 됐고,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작아 보여도 함께 모였을 때 정말로 영향이 클 거예요. 가끔씩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나도 누군가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나서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환경을 위해서 뭘 하고 싶냐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저도 뭐 처음에 자전거 좀 타보고 그 다음에 텀블러 들고 다녀보고 이렇게 하면 또 습관이 돼가지고 남이 익숙해지긴 하더라고. 처음에 텀블러 들고 다닐 때 막 몇 번 잃어버린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지구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실패했다고 뭐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시면 아마도 크게 이제 영향이 자기도 모르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비관이라는 책 되게 좋은 책인데,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안편의 교에 종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안편에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틀린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18년 살았으면서 얼마나 변했는지 제가 온몸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변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런 채널도 너무나 좋아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면 그 사람들도 아 맞다 나 혼자 아니구나, 외로운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 아니세요. 단체도 많고 하니까 뭐 단체도 한 번쯤 가입 좀 해보고, 표깅은 요새 또 사람들이 유행처럼 돼가지고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가시면 또 와 이렇게 나 많은 사람들이 또 환경에 대한 관심 가지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시고 아직까지 헷갈리시고 뭐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옛날에 나였다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이제 양보해서 이제 안내해 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안내자와 그리고 실천자의 모습으로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좀 좋은 영향 좀 주고 싶어요. 환경을 위한 운동?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나 지금 당장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이 여기 바로 댓글 하나 달시면,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 야 잠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댓글 달았네?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 보여줘야겠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도 아마도 집에서 혼자서 환경 이제 문제다 기울증 그럴 수 있는데도 갑자기 좋은 영상 확 뜨면서 그래 힘 다시 가지자 라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운동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밖에 나가서 진짜 쓰레기 하나만 줘도, 내가 텀블러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도, 아니면 내가 일주일에 채식 한 번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하여튼간 너무나 좋았던 게, 저는 에코팀에서 환경을 위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뭐 장업이며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 좀 더 환경을 위한 제품 만드는 사람이든, 아니면 좀 더 사람들한테 인식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유튜버든, 아니면은 뭐 혼자서 실천 열심히 하고 있는 뭐 그런 일반 환경 사랑하는 실천러들,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정부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그렇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인식을 가지고 더 위기 상황을 느끼실 건데, 그때 한번 보겠죠. 자 누가 무엇을 하고 있지, 그럼 그때 여러분들의 영향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으로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기울증 빠지지 마시고 진짜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다 함께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도록 해볼까요? 화이팅!